세트 5화로 클럽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트랙맨과 함께 합니다. 오늘 섹스는 585를 가지고 왔는데 샤프트는 오늘도 투어 AD네요. 투어 AD 샤프트고 이게 새로 IZ 모델이네요. IZ 모델 6X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도수는 9.5도고 이게 Z585 모델이 있고 그리고 Z575 모델이 있는데 575는 이게 조절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얘는 585는 조절이 가능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생긴 건 되게 잘생겼네요. 쉽게 해서 튜닝이 안 돼요. 이거는 튜닝이 안 되고 맞는 느낌도 그리고 이게 모양 봤을 때 이렇게 헤드 위쪽이 카본 형태로 돼 있어서 좀 더 가벼운 초경량 카본 크라운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카본이고 이거는 튜닝이 되질 않아요. 튜닝은 안 돼요. 만들어져서 거리가 엄청 많이 간대요. 스윅스는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일단 맞을 때 진짜 좀 세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생각보다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 맞았다. 맞았는데 258. 이게 지금 단점이 뭐냐면은 단점을 벌써 얘기해도 되나? 이 단점이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스매시 팩터가 잘 안 나오네 이 체가. 아, 내가 안 나오는 거? 나 근데 스매시 팩터 잘 나오는데. 아니야, 이 체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요.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단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많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요즘 주위에서 다 스릭슨 체들이 괜찮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생긴 건 진짜 되게 잘생겼거든요. 생긴 건 잘생겼는데 네, 생긴 거는 진짜 잘생기고 페이스도 약간 딥페이스라서 모양이 좀 이쁘다는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요. 모든 건 결과가 말해준다고. 수치가 별로 안 좋아요. 아, 근데 맞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맞는 느낌은 되게 좋고 약간 수치를 못 읽나? 트랙맨이? 그건 아닌데. 트랙맨이 못 읽는 건 아니야. 계속 쳐봐. 헤드스피드 몇 나와요? 110 넘는데? 그죠? 지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혁진호프 이렇게 치면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핀량이 3000대가 넘어요 지금. 그 스매시 팩터가 1.45밖에 안 나와.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보통 샤프트랑 헤드랑 둘 다 문제인 거야. 그렇죠. 왜냐면은 아, 맞네. 샤프트. 네. 내가 투어 AD 안 좋다 그랬잖아. 투어 AD는 이거 봐. 지금도 3000대가 넘고 이거 잘 맞은 거 같았는데 소리는 다 3000대가 넘고 스매시 팩터가 1.47이 나와요. 거리가 263이 나와도 이게 자, 트랙맨 갑자기 또 트랙맨 리뷰가 되는데 트랙맨 리뷰 좀 아껴야 돼. 아, 일단은 이게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뭐냐면 내 최대 거리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샷의 최대 거리는 277m까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치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릭슨 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스릭슨 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피팅이 잘못된 거예요. 피팅이 잘못된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피팅이 네. 잘못된 거예요. 피팅. 근데 이렇게 체들이 쳐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릭슨 체가 지금 이제 석진호프한테 안 맞는 것 뿐이지 샤프트는 근데 제가 별로 싫어하는 거라.
지금 꾸준하게 스매시 팩터가 1.47 이상 안 나와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차가 맞는데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어, 맞는데도 이게 좀 약간 좀 거리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지. 근데 지금 런치가 10점, 그러니까 이런 다른 수치들 클럽파스도 좋고 다 좋은데도 지금 수치가 굉장히 안 나온다는 거는 채가 또 안 맞는 거. 자기한테 안 맞는 채를 자꾸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3000대가 넘는, 이게 3000이 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프로들이. 그러니까 일단 스리슨 채 지금 치고 있는 채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모양이 이뻐요. 생긴 건 진짜 잘생겼어요. 네. 생긴 건 진짜 잘생기고. 근데 수치가 안 나오네. 이게 팩트인데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샤프트가 안 맞거나 헤드도 지금 보면은 스매시 팩터가 낮다는 거는 힘을 모아주는 능력이 딸리다는 거예요. 나 참 많이 잤는데. 네. 이게 보통 사실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어렵다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타이틀리스트도 스매시 팩터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그거보다 스릭스는 지금 더 안 나오고. 와 이거 좀 높았겠다. 1.49? 네. 1.49를 예상했는데 1.47에 스픽량이 3400이야 이거는 지금 채가 아예 안 맞는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트랙맨의 가장 크게 좋은 점은 클럽 피팅을 볼 수가 있어요. 형 자꾸 트랙맨 리뷰하지 마세요. 스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스릭스는 잘생겼어요. 헤드가 잘생겼어요. 아 그리고 거리는 많이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샤프트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아마추어들이 치기에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멀리 갈 거. 왜냐면 이게 지금 탄성이 너무 심한 건데. 근데 이게 스핀량이 많으면은 공이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아 이건 샤프트가 문제니까. 지금도 보면 3290이라는 스핀량이 나왔는데 스핀량은 원래 2000대 초반. 스핀량이 뭐냐면 회전력이에요. 공 회전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릭슨 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샤프트가 잘못된 건지. 샤프트. 네. 그거를 보기가 되게 어렵죠. 꾸준하게 인아웃으로 치는데도 스핀량이 3000이 넘는다는 거는 이거는 체에 문제가 진짜 있는 거예요. 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헤드가 헤드는 좋아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되게 형 영혼 없어요 지금. 내가 깔려면 솔직히 안 좋은 거 같아. 아 뭐 안 좋아. 아니 이게 샤프트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종류가 많다며 이게 스릭스는. 무슨 종류야? 뭐 아까 585 말고도 아 575 575도 있다니까. 튜닝 가능한 거. 제가 봤을 때 이게 튜닝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가 안 좋을 때 78였나? 78인가? 네. 이게 이렇게 수치가 안 나올 때 튜닝이 돼주면은 쉽게 또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튜닝이 안 되니까 처음에 맞출 때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쳐보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시타를 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시타는 진짜 필수예요. 시타는 네. 스타는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